대한민국이 미국을 제쳤습니다. 미국은 군사력 분야뿐만 아니라 방산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세계 1위 국가인데요. 무기체계 전반에 걸쳐 워낙 방산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 후발주자는 획기적인 성능 향상이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미국을 넘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걸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미국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자체 개발 중이던 자주포 개발을 포기하고 K9 솔루션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2022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전 세계 무기 거래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은 각각 40%, 2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심지어 중동 지역까지 무기 수입 비중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유럽 대륙이 무기 수입 비중은 오히려 47%나 폭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SIPRI의 보고서는 공급은 줄어들었지만 무기체계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했고 결국 전 세계가 또다시 군사력 비축에 들어갔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으로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세는 2017년 대비 무려 74%나 치솟았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이 방산 시장 점유율은 통계가 발표된 이래 최초로 10위권 내에 진입 9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도 그럴 10위권 이내에 존재하는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모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국들입니다. 이미 무자비한 식민지 정책으로 제국주의에 일조했던 나라들인데요. 심지어 이스라엘조차 1920년대 10위권에 진입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추월당했습니다. 1950에서 1953년 세계대전처럼 다국적 연합국 간의 교전이었던 6.25 전쟁을 겪고 나라까지나 절반으로 나뉘었음에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을 지상 무기체계 분야로만 한정 짓는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전차와 야포 수출 분야에서만큼은 10대 주요 무기 수출국 중 대한민국이 부정할 수 없는 세계 1위입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인도가 예정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중 전차와 야포의 비중은 각각 990대와 1232문으로 도합 2000대를 훌쩍 넘어가는데요. 이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미국은 지상이 아닌 공중을 선택했고 집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전장은 전 세계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천조국이라는 별명처럼 미국이 암만 국방비를 때려 박는다 하더라도 한정된 재화와 시간 그리고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기술 경쟁에서 모든 분야에 두각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공중 전력에 대한 미국의 선택과 집중이 비교적 잘 먹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은 대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미국이 경험한 여러 현대전은 전장이 제한적이었고 자주포보다는 압도적인 공중 전력의 화력 지원이 효과적이었지만 결국 나라 대 나라 간의 전면전에서는 여전히 포격전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군사 기술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망은 날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미국조차 중국, 러시아와의 육상 전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와 다른 이유로 미국의 자주포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어이없게도 강력한 동맹국인 대한민국 때문이었는데요. 하도 좋다 좋다 하길래 미국도 K9을 한번 테스트해봤는데 이게 예상보다 지나칠 정도로 월등했던 것입니다. 지난 2022년 미국은 애리조나에 위치한 사격시험장에서 대한민국의 K9-1 자주포와 K10 탄약보급장갑차를 이용하여 미국의 최첨단 155mm 포탄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쉽게 말해 대한민국 자주포로 미국 포탄을 쏠 수 있는지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의 결과에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60여 명의 군사 관계자와 K9-1을 운용한 미 육군 포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테스트에 사용된 미 육군이 신형 대구경 포탄인 M795 코폭탄과 일명 랩탄이라 부르는 XM1113 로켓 추진 코폭탄 모두 K9-1 K10과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했는데요. 심지어 XM1113 랩탄은 미국의 주력 자주포들이 사격했을 때보다 K9-1이 사격했을 때 훨씬 증가한 사거리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미 육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 자주포에서 XM1113 랩탄을 발사했을 당시 최대 사거리는 40km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반면 K9-1이 발사한 XM1113 랩탄의 사거리는
무려 53km에 육박했습니다. 같은 포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K9 어니 구조적은 M109의 이륙 이상이라는 게 증명된 것입니다. 이 정도 사거리의 자주포는 지금까지 독일 판자우비치 2000과 유일했는데요. 하지만 판자우비치 2000은 후속 지원과 부품 수급이 엉망이라 우크라이나에서는 멀쩡한 일대를 해체하고 그 부품으로 수리를 해야 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9-1은 테스트이 주요 포인트였던 사격 후 진지 이탈, 슈트 언드 스쿠트, 얼마나 빨리 작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모빌러티 머누버즈, 끝으로 얼마나 빨리 그리고 멀리 사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버스트 레이트 어브 파이어, 모두에서 만점에 가까운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요. 즉 이번 테스트로 대한민국의 K9 솔루션은 미군 전체의 화력체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에 증명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인데요. 1영조원이라는 예산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의 규모를 생각하면 먹고 죽을 것도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게다가 전략구조상 공군력을 포기할 수 없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 자체 개발보다 K9을 수입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은 이미 한번 XM2001 크루세이더라는 이름의 차세대 자주포 개발을 포기한 전적이 있습니다. 개발 기간 소련이 해체되면서 지상 화력이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미국이 대대적인 군비 감축을 결정하면서 아예 포기해버린 건데요. 하지만 중국이 소련보다 더 큰 위협으로 성장해버렸고 그 결과 미국은 다형 역작전 수행이 가능한 사거리 연장화포 개발 계획 일명 ERCA 프로젝트를 부활시키며 M1299라는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M1299 개발은 미국의 바람처럼 순항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기술 실증용으로 공개된 스펙만 보면 M1299의 사거리는 무려 70km에 육박했는데요. 포신 길이만 9m에 달하는 58구 경장 장포신을 탑재하면서 구조적인 혁신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M1299는 포탄과 장약까지 모두 자동으로 장전하는 자동탄 약처리 체계 AHS를 적용한 덕분에 시험 테스트에서 최대 분당 10발의 발사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존 M109의 이륙 팔라딘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눈이 뒤집힐 만한 성능이긴 한데요. 그러나 M1299의 화려한 기록은 어디까지나 보여주기식에 불과했습니다. 먼저 70km의 압도적인 사거리는 M982 엑스칼리버라는 특수포탄을 이용한 한정적인 결과였습니다. M982 엑스칼리버는 미국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155mm 지능형 포탄으로 GPS와 글라이더가 장착되어 있어 보통의 곡사포와는 달리 활강 비행을 통해 목표물을 타격하는데요. 일종의 유도포탄인 만큼 기존 M109의 이륙 팔라딘으로 발사했을 때도 45km의 사거리를 기록했을 만큼 사거리와 명중률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포탄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성능만큼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싼데요. M982 엑스칼리버는 한 발당 가격이 68,000달러, 한화 약 9,000만원에 육박합니다. 이럴 거면 굳이 자주포를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단적으로 K239 천무이 239mm 유도 로켓의 가격은 한 발당 약 5,000만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평균 사거리도 80km에 달하는데요. 더군다나 자주포의 역할은 지역 제압이지 특정 목표물 파괴가 아닙니다. 지역 제압을 위해 9,000만원짜리 포탄을 때려 붓는 건 아무리 따져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K9-1이 자주포로서 가장 이상적인 성능을 보여줬으니 미국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K9-1으로도 기존의 포탄을 모두 운용할 수 있고 필요시 M982 엑스칼리버 또한 발사할 수 있으니 굳이 개발을 이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영국 차기 자주포 사업에 참여하면서 K9A2를 공개하며 K9-1을 스스로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애초에 M1299의 자동 탄약 처리 체계는 K9A2를 상당 부분 벤치마킹한 구조인데요. M1299의 구조를 보면 일반적인 자주포와는 달리 뒷부분이 툭 튀어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영국 DVD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한 K9A2와 동일한 형상입니다. 탄약 자동 장전 시스템을 탑재하면서 탄약을 차체, 장약을 포탑에 보관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K9A2는 이미 분당 9에서 10발 최대 발사 속도를 기록했고 M1299와 달리 양산 단계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9은 확장성 측면에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차기 개량형 K9A3입니다. K9A3는 2030년대 초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K9A3의 최대 발사 속도는 K9A2는 물론 M1299와 비교했을 때도 최소 30% 이상 증가한 분당 12발에 달합니다.
심지어 M129와 마찬가지로 58구 경장 포신이 탑재되어 최소 1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3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58구 경장에 사용할 복합제 포신 개발 사업을 진행한 덕분인데요. K9 자주포와 K2 전차 포신을 개발한 현대위아에서도 벌써 155mm 58구 경장 포신 개발을 위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특히 K9A3의 가장 큰 차별점은 완전 무인화, 즉 원격 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K9A2에서 극한의 자동화 기술로 기존 5명이던 운용 병력을 3명으로 줄인 만큼 아예 로봇화된 자주곡사포를 구현하겠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자주포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디 앞으로도 대한민국 자존심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괴로운 저울질 강요하고 있습니다. 양안 전쟁으로 폭발할 미중 대립 속에서 대한민국은 키맨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참전 여부는 미국과 중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미국이 유화책을 쓰고 있는 반면 중국은 상당한 강경책을 선택했다는 건데요. 중국이 아무리 잘 나가는 척 해봐야 대한민국은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중국이 이제는 침략 야욕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중국은 아예 서해에 직접적인 무력 투사도 불사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대립에 끼어들면 대한민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이 두 초거대 국가 사이에 낀 새우 꼴밖에 되지 못할 텐데요. 양안 전쟁의 참전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에는 감히 중국이 엄두조차 내지 못할 강력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때마침 대한민국의 창끝 전력이 전력화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중국이 서해상에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서해 북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을 동반한 함정 훈련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자세한 내막을 모르신 채 중국이 자국 앞바다에서 훈련하는 걸로 지나치게 호들갑 떠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의 영해임이 명백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황해와 겹쳐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다 보니 어쨌든 중국의 바다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중국이 실탄 사격 훈련을 자행한 위치입니다. 중국 해사국은 대부분의 군사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진입 금지 해역을 공개하는데요. 이 위치 정보에 따르면 이번 실탄 사격 훈련은 우리가 흔히 요동반도라 부르는 랴오둥반도, 다레난과 산둥반도, 옌타이항 사이 해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일부러 대한민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두 지역의 해양 전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해역은 NLL에서 고작 수십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완충 지역인데요. 이는 명백한 무력 도발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양국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최대한 접근을 삼가는 게 정상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서해상 무력 도발에 늘상 022형 미사일 고속정을 동원해왔습니다. 022형은 함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장 42.6m, 전폭 12.2m, 만재 배수량 244톤이 비교적 소형 함정인데요. 1990년대까지 연안 방어를 담당했던 구식 함정들이 대거 퇴역하고 2010년 중국의 대항해군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약 10년간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로 생산된 함정입니다. 당시 중국은 정말 붕어빵 찍어내듯 022형을 생산해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은 아직 공산주의가 불러온 가난의 태를 벗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한편에선 대항해군을 꿈꾸며 초대형 초고가 함정 건조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연안 방어에 대한 예산 감축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탄생한 022형은 고작 4천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 약 525억 원 정도의 적은 가격에 필요 최소한의 무장만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과도기에 탄생한 일종의 땜빵용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무시할 만한 전력은 아닙니다. 소형 함정인 만큼 중국은 대한민국과의 물리적 거리가 짧은 서해상의 주요 전력으로 022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만큼 많은 인구를 보유한 탓인지 장병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요. 중국 무기체계의 운용 방식을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자국군을 대상으로 고기 분쇄기를 돌리고 있는 러시아와 대단히 흡사합니다. 이런 기조는 해군 전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022형을 봐도 대단히 공격적인 무장을 탑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적 함정의 화력을 쏟아붓고 그대로 장렬히 산화하라는 수준인데요. 우선 022형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은 AK-603입니다. AK-603은 분당 4형에서 5형 발을 발사할 수 있는 65구경 6열 게틀링 근접 무기체계로 러시아에서 개발되어 동구권을 대표하는 CWIS로 자리 잡았는데요. 022형은 함수 전면부에 탑재된 AK-603을 이용해 기본적인
대공, 대함, 대수상 작전을 전부 수행합니다. 딱 봐도 상당히 빈약한 무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게 무장의 전부는 아닙니다. 022형 한미를 보면 독특한 사격형 구조물 두 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022형의 주 무장인 미사일 발사관입니다. 022형은 바로 이 미사일 발사관 때문에 대한민국 해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는데요. 일례로 022형에 4발씩 총 8발 탑재할 수 있는 C-70이 대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120에서 180km에 육박합니다. 앞서 중국 해군이 실탄 사격 훈련 위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게 왜 위험한지 단박에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 정도 사거리라면 NLL 이북에서도 서해오도 인근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 중인 우리 해군 함정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022형은 단 두 발이긴 하지만 홍야호 초장거리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소련의 KH-55를 기반으로 개발된 이 순항미사일은 초기형도 사거리가 600km에 달합니다. 심지어 후기 개량형인 HN-3의 경우 사거리만 무려 30km 이상으로 추측됩니다. 비록 홍야호 미사일 계열이 마하 0.7에서 0.9의 느린 속도인데다가 022형에서 발사하는 경우 함정의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명중률은 굉장히 낮을 수도 있다는 게 복병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022형만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알고도 중국 앞바다에서 하는 훈련이니 무력 도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정도로 초강수를 둔 데에는 최근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한미연합훈련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은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때를 쓰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중국의 군사력을 생각하면 어린애 억지 쓰기 수준의 도발이라 해도 대한민국 안보에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만약 대한민국이 양안 전쟁에서 미국 측에 힘을 싣기라도 한다면 거리낄 것 없이 서해 무력 투사를 단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작정 걱정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가 때를 쓰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듯이 대한민국도 중국을 위해 매를 들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초 6번 함인 포항함까지 해군 인도가 완료된 대한민국 해역함대의 주력 FFX 배치2입니다. 1번 함의 이름을 따 대구급 호위함이라고도 통칭하는 FFX 배치2는 2023년 올해 7번 함인 천안함, 8번 함인 춘천함까지 취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내외 다수의 군사 전문가는 FFX 배치2 전력화가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의 연안 방어 전략이 한 차원 진일보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FFX 배치2는 1980년대부터 우리 연안 방어를 담당했던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대체하는 최신의 전력입니다. 전장 122m, 전폭 14.2m, 만재 배수량 3600톤의 상당한 크기로 함종은 호위함이지만 규모 면에서는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과 비슷한데요. 그만큼 다양한 장비가 탑재되었다는 뜻이고 이는 곧 전방위적인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무장면에서는 국산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무기인 해궁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해궁의 유효 사거리는 약 20km로 적 미사일부터 항공기까지 모두 요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필요시 적 함선에 직접 투사할 수도 있는 함대함 미사일 역할도 담당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중국의 022형 미사일 고속점이 대한민국 함정을 공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를 막아내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위력의 반격까지 가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또한 기존 FFX 배치원 인천급 호위함이 RIM-116램을 탑재해서 미사일 사격에 각도 제한이 있었던 반면 FFX 배치2는 KVLS를 탑재하면서 전방위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전술함대지 유도탄 해룡이 탑재되었다는 게 특기할 만한데요. 2017년 개발된 해룡은 아직도 자세한 스펙이 공개되지 않았을 만큼 상당히 베일에 쌓인 함대지 미사일인데요. 그러나 해성 함대함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만큼 최소 속도 마하 0.95 이상, 사거리 180에서 250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해성 대함 미사일에서 능동 레이더 탐색기를 제외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간에 연료와 탄두를 추가하면서 클러스터탄으로 개량되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해룡은 바로 그 집속탄의 일종입니다. 모탄 하나에 다량의 자탄을 탑재한 집속탄은 낙하 도중 이를 사방으로 흩뿌리기 때문에 대단히 광범위한 폭발을 일으키는데요. 이 덕에 해룡은 적의 지휘시설, 레이더 기지, 유도탄 기지 등은 물론 특히 적의 항구를 완전히 박살내기에 용이합니다. 중국이 어떤 도발을 일삼아도 대한민국은 아예 적의 원점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건데요. 중국처럼 소위 물량 빨로 전력을 구성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압도적인 화력의 전력을 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실제로 FFX 사업은
배치 2에 이어 FFX 배치 3, FFX 배치 2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 1번 함인도를 목표로 건조 중인 FFX 배치 3는 길이 129m에 경화 배수량만 3,600톤에 달하는데요. 이쯤이면 사실상 배수량만으로는 후축함과 호위함을 구분하는 게 무의미해집니다. 게다가 FFX 배치 3는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360도 전방위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심지어 최대 4,0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감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또는 일본이나 다른 어떤 나라라 하더라도 FFX 배치 3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FFX 배치 3의 레이더는 완성형 스텔스기라는 F-35A까지도 포착하는 게 가능한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FX 배치4는 아직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지만 경화 배수량 기준으로 4,500톤 급 이상으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이순신급 구축함과 엇비슷한 크기로 그만큼 최신화된 기술이 접목될 텐데요. FFX 배치3 건조 예정이 6척, FFX 배치4 건조 예정이 6척으로 대한민국의 호위함 전력이 모두 완성될 2030년 되면 총 26척을 운용할 전망입니다. 호위함은 연함부터 원해까지 모든 작전을 담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창끝입니다. 전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함정인데요. 부디 하루빨리 척성국의 떼쓰기를 혼내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매가 더욱 매서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멱을 따버리겠다. 대한민국이 척성국의 수장들에게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효용성을 의심받던 공격 작전은 아예 대놓고 공개해버림으로써 정면 돌파에 나선 건데요. 바로 티크나이프, 일명 참수작전입니다. 최근 한미연합특수부대가 참수작전 훈련을 공개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2023 자유의 방패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는 척성국 수장에게 설령 우리가 찾아갈 것을 알고 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침내 공개된 참수작전의 위용은 아군이라 하더라도 공포에 떨 정도로 위력적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전략 기조는 방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단 한 발의 피격만을 허락하는데요. 단적으로 가장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은 북한을 예로 들자면 공격 징후 포착 또는 무력 도발이 발생한 그 즉시 대한민국은 3축 체계를 발동하여 적의 공격 의지를 박살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대량 응징 보복은 적의 머리를 직접 제거하기 위한 공격 체계인데요. 북한의 경우면 김정은과 노동당 수뇌부를 직접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대한민국 침략 야욕이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는 만큼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수뇌부에도 해당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량 응징 보복 체계에는 대대적인 폭격을 위해 최대 이륙 중량만 36.7톤이 넘는 F-15K가 동원됩니다. 이쯤이면 이륙 중량이면 준 폭격기라고 불러도 손색없는데요. 당장 대공 능력을 제외하고 오로지 폭격만을 위해 설계된 중국 H-6의 최대 이륙 중량도 기껏해야 79톤에 불과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전폭기로서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F-15K의 무장 탑재 능력은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심지어 H-6의 최대 속력은 마하 0.8에 불과한 데 비해 F-15K는 항속 속력이 마하 1.2, 최대 속력은 마하 2.5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F-15K 주력 무장 중 하나인 KEPD-350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만 500km에 달하는데요. 무시무시한 가정이긴 하지만 중국의 무력 도발로 대한민국이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발동한다면 원주 제8전 투비행단에서 이륙한 F-15K가 1분 5초 만에 요동반도 끄트머리에 도착, 베이징 중심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대량 응징 보복 체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최대 사거리 1000km의 현무투시부터 3000km의 압도적인 사거리로 사실상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3D까지 동원됩니다. 이쯤이면 말이 방어적 전략이지 정당방위를 위한 구실을 찾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쟁쟁한 전력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이라고 평가받는 게 바로 티크나이프 참수작전입니다. 사실 미사일과 전폭기 등의 강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동시에 굉장히 막연한 구석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순항 미사일 기술력은 특정 건물의 몇 번째 창문을 골라서 저격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지만 미사일이라는 특성상 부수적인 피해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민간인이 폭발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목표물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규모 폭격을 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미사일로 적의 수뇌부를 직접 타격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전술적, 전략적으로 굉장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데요. 반면 참수 작전은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특히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넵튠 스피어 작전, 소련의 알파 그룹이 아프간 대통령을 암살했던
폭풍 작전 등 이미 상당한 실전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적성국의 수뇌부를 공포에 떨게 만들기 충분한데요.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은 대한민국이 다른 전략 무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유독 참수작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6년 한미연합북수리훈련 키 리졸브 연습 과정에서 참수작전이 언급되자 북한은 말 그대로 발작했는데요. 조선중앙TV는 참수작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나라에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타격수단을 총동원해 선제 소멸하겠다며 발악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참수작전에 대해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었을 뿐 어떠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독재 국가는 최고 권력자에게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독재의 특성상 2인자를 경계하기 때문에 예비 지휘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 말해 적 수뇌부위 소수 인물만 제거하면 단시간 내에 지휘 통제 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효율 높은 방법이 없는데요.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미국과 함께 비밀리에 참수작전을 준비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아직 국제적인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부터 적성국의 수뇌부를 공격하기 위해 비수를 품어왔던 건데요. 가장 대중적인 지표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2005년 첫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고작 14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은 무려 8위에 올라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참수작전은 단번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히든카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참수작전이라 함은 이름 때문에 적진 깊숙이 침투해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적 주요 시설 파괴, 아군 폭격 정밀 유도, 항공관제 인질 구조부터 재난 상황 발생 시 인도적 지원 임무 등이 모두 참수작전에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군에서는 참수작전이 아니라 티크 나이프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티크 나이프는 워낙 베일에 쌓여 있어 실체를 의심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미사일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특수부대 투입이 가당키나 하냐는 비난도 받았는데요. 심지어 군에서 참수작전을 부르는 정식 명칭이 티크 나이프라는 것조차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정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의 주장과 달리 참수작전의 효용성은 미사일 드론이 아무리 발전한 현대라 하더라도 상당한 가치를 지닙니다. 일례로 영국 특수부대 SAS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90년 걸프전, 2010년대 시작된 ISIS와의 대립까지 중동 지역에서 상당수의 참수작전을 수행했고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대부분 요인 암살이 주를 이뤘던 SAS의 참수작전은 ISIS의 고위 장교 등 고가치 표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면서 시작되는데요. 이후 CH-47 치누크 같은 중대형 수송헬기에 사륜 바이커와 함께 SAS 대원을 착전 지역 인근에 신속히 파견합니다. 착전지에 도착한 SAS 대원은 사륜 바이크를 타고 목표 지점까지 이동, 야음을 틈타 AW 또는 바렛 M82 등이 저격 소총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목표물을 사라고 다시 사륜 바이크를 타고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상당히 전통적인 참수작전 수행 방식인데요. 그러나 SAS가 이를 이용해 중동에서 암살한 고가치 목표물만 알려진 걸로 100여 명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이 현지 무장단체 지도자, 고위 이슬람 사제 등이었는데요. 이를 대한민국으로 비유하자면 고위 공직자나 도지사, 장성급 장교들이 하루아침에 암살된 것입니다. 수년 사이에 지자체장 100명이 사라진다고 가정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혼란이 일어날지 불 보듯 뻔한 일인데요. 심지어 마침내 공개된 대한민국과 미군 연합의 티크 나이프는 상상 이상의 위력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AC-130 공제의 고스트 라이더가 최초로 참가했는데요. 전장 29.7m, 전고 11.7m, 전폭 40.4m에 육박하는 C-130 허큘리스를 기반으로 한 고스트 라이더는 지상화력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한 공격기 통칭 권십의 대표주자입니다. 일명 죽음의 천사라고도 불리는데요. 모체인 C-130부터 플레어가 날개를 펼치는 천사의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으로 이는 어시-130이 독특한 개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시-130은 수송기에 기반을 둔 만큼 대공 능력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지상화력 지원에 모든 역량을 투자했는데요. 이 덕에 날아다니는 포병 진지, 포탑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느릿한 속도 때문에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제공권만 확보된다면 충분한 화력 투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최대 이륙 중량만 약 70톤에 달해서 온갖 무장을 기체 왼쪽에 때려박고 양력을 얻기 위해 목표 지점 상공을 반시계 방향으로 선회하며 끝도 없이 포탄과 탄약을 쏟아붓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훈련에 동원 AC-130J 고스트 라이더는 30m GAU 23A 기관포 1문, 105m M102 곡사포 1문은 물론이고 GBU-39 SDB,
GBU-44 바이퍼 스트라이크, GBU-53 비스톤 브레이커 유도 폭탄에 AGM-176 그리핀,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까지 탑재하고 있었는데요. 이 막강한 화력 지원을 유도하는 게 이번 티크 나이프 훈련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이 정도의 화력이 건물 하나에 투사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요. 실제로 모의 상황을 가정하고 무인도에 쏟아지는 AC-130J 고스트 라이더의 화력은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미사일을 이용한 정밀 타격이 우아하다면 고스트 라이더의 무차별 폭격은 말 그대로 쑥대밭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이조차도 시범일 뿐이지 전력을 쏟아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쯤이면 왜 현대에도 참수 작전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이런 참수 작전도 폐기 위기에 내몰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고작 2022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어이없게도 군 간부가 군사 기밀을 유출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참수 작전을 포함한 대량 응징 보복 계획이 일부 누설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의 군사 관계자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이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다면서 참수 작전의 폐기를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이나 작전 계획 등은 변경되었겠지만 더욱 압도적인 화력과 더욱 날카로운 침수 작전 설계를 통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전력을 구사한 것입니다. 단적으로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투입 자체가 어려운 AC-130J 고스트 라이더를 티크 나이프의 공개 전력 중 하나에 포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초에 이미 알고 있더라도 막을 수 없는 전력을 구사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비수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은 비수가 아닌 도끼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세계의 평화는 압도적인 힘 아래 구축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확장 야욕을 숨기지 않고 북한은 멀쩡히 핵무기를 완성한 가운데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더 큰 힘뿐인데요. 부디 전쟁을 억제하는 대한민국의 힘이 더욱 강력해지길 바라겠습니다.